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써미온의 이펙터를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패드는 부스터인데요. 오가닉 듀얼 부스터 업라이징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지켜주면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오가닉 듀얼 부스터 업라이징은 섬세한 사운드 조절이 가능하며 투 채널로 연주의 범위를 넓혀 기존의 부스터에서 느껴졌던 다소 아쉬운 부분을 완벽히 해소한 최고의 부스트 페달입니다. 기존의 앰프와 사용하는 오버드라이브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이, 미드, 로우 모드 스위치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원하는 음역들을 부스팅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부스트와 로우 컷 노브를 통해 더욱 섬세하게 부스팅된 톤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 노브는 넓은 레인지로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라고 합니다. 레벨 G와 레벨 R 두 개의 부스트 채널을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성향에 따라 리듬 톤, 솔로 톤을 각각 레벨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모로 이 부스트, 진화된 부스트다. 뭐냐면 이 트래블 부스트라든지 미드 부스트라든지 클립 부스트라든지 여러 종류의 부스트들이 단독적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때려 박은 듯한 느낌도 좀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 솔로에 따로 부스트를 사용을 하고 뭐 리듬톤을 연주를 할 때 좀 아쉽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다른 계열의 부스트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부스트 하나로 모든 사운드를 통제를 하겠다라는 의욕이 조금 느껴지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접근을 했으면 뭐 그냥 종합 선물 세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날 텐데 써미온이다 보니까 기대가 되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부스트, 로우 컷, 더욱 섬세하게 부스팅된 톤을 설정합니다. 부스트 토글, 하이, 미드, 로우 모드 스위치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원하는 음역대를 부스팅할 수 있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G와 레벨 R, 두 개의 부스트 채널 볼륨을 각각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이패스 스위치와 채널 변경 스위치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LED가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이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모드는 미드 부스터. 네. 상태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이구. 레벨을 조금만 낮춰 볼까요? 줄여볼까요? 네. 자, 요 레벨 G를 줄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듬 커팅을 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반대편에는 레벨이 좀 더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솔로를 할 때는 이렇게 채널 변경을 간단히 해서 식으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세팅에서 모드를 로우로 변경한 상태에서 클린 그리고 채널 1,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클린 사운드입니다. 자, 볼륨 좀 올릴까요? 요렇게 가고 여기를 좀 더 이렇게 높여볼게요. 네. 확실히 로우 쪽으로 오니까 더 자연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요 상태 채널을
그렇습니다. 이제 하이로 변경을 한 상태로 아마 이 볼륨이 좀 더 크고 소리가 귀가 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연주를 해보고 저희가 볼륨 밸런스는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입니다. 네. 자, 그렇죠? 엄청 올라왔습니다. 네. 오. 네, 가볼게요. 네. 자, 살짝 지글지글 타기 시작했죠. 네. 이제 완전 지글해진 거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볼게요. 다시 이 미드 부스트로 바꾼 상태에서 게인량을 좀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궁금한 게 네. 일단 다 꺼보고요. 네. 시계를 한번 켜 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 시계제 지금 다 12시거든요. 네. 미들이 엄청 빡빡하게 올라오네. 자, 요 상태에서 그럼 로우 컷을 이렇게 깎아 볼게요. 네. 저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로우가 깎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레드락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여기서 로우 부스트로 바꾼 상태로 네. 로브스 말 그대로 정말 좀 자연스럽네요. 네. 좀 어느 정도 올려줘야 이쪽으로 네. 네. 다시 미드 부스트 쪽으로 가서 자, 로우를 더 주고 하이도 좀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줄 평처럼 또 될 수도 있는데 단순 부스터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부스터라고 하는데 네. 좋은 프리부터 뭐 좋은 EQ 뭐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로서는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쩌면 이 프리즘 부스터 같은 또 이 근데
프리즘 부스터보다는 좀 더 앰프의 성향을 더 띠는 그런 프리면서 EQ면서 부스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만 이 써미온에서 제작되는 이펙터들은 연주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 실제로 이 연주자들이 개발하는 이펙터들이 굉장히 시장이 많잖아요. 네. 시장이 많은데 그 연주자들은 그 페달을 개발하고서 자신의 연주에 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받아들이는 다른 일반적인 연주자들 입장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써미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앰프에 기반을 두고 개발을 하면서 연주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철학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하고요.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단순 부스터가 아닌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오가닉 듀얼 부스터 업라이징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따뜻함은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앰프를 잘 만드는 회사들의 공통적 특징이죠. 이 차가운 게 변할 수 있는 소리들을 앰프 소리답게 따뜻하게 뽑아내면서 이걸 다 뽑아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 업라이징 뿐만 아니라 써미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진화의 중심. 네. 뭐 다양한 시도들이 많죠. 이펙터 브랜드들이 이 좀 더 좋은 이펙터들을 이 소비자들, 연주자들한테 선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써미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연주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변화의 시기, 네. 현대 음악과 빈티지한 사운드를 좋아하지만 현대 음악. 현대 지금 이 무대라든지 스튜디오 환경에 정말 잘 맞는 페달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만들어내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7.5, 8.0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잘 만드네요. 잘 만들어요. 네. 잘 만드는 브랜드고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뭐야 하는 부분 없이 모든 부분에서 네. 연주자를 만족시킬 것 같고 정말 까다로운 연주자라고 할지라도 노브들을 돌려가면은 자신이 원하는 스위스팟을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페달이었다라고 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써미온의 페달을 만나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프리 아니면 드라이브 부스터 계열을 만나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딜레이를 만나볼 예정인데 딜레이에도 이 써미온만의 특징이 숨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